이곳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는 성경의 한 구절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행복을 가꾸는 사람들, 행복 두드림이입니다. 효성 ITX가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 두드림이는 2013년 드림스페이스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의 지점을 운영 중인데요. 카페테리아, 네일아트, 헬스키퍼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등포구 당산에 위치한 드림스페이스 1호점.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효성 ITX 직원들의 아지트이자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윽한 커피향과 고소한 빵 냄새까지 더해져 누구라도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인데요. 행복 두드림이 카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세요? 우선 제가 친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하고요. 가끔 이제 아침에 커피 안 사갖고 올 때 가끔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네. 여기는 그 장애가 있는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다른 카페와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은지. 저희가 이제 메뉴 선택은 저 메뉴 전담 선택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할 수가 있고, 직원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자주 오고요. 회사 내에 이렇게 큰 카페가 있으니까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카페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나요? 무조건 저희가 공간이 넓고 다른 카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데는 제가 저희 부분에서 못 봤거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갈 수, 바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편리하고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문을 받는 일부터 커피 만드는 일까지 어느 하나 장애인 직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요. 여기서 행복 두드림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행복 두드림이는 효성 ITX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만들게 된 동기는 효성 ITX가 국가에서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직무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을 채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장애인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 직무에 맞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해서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장애인들이 행복을 두드리면서 일을 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회사 이름이고요. 이 회사 이름은 저희 효성 ITX 직원들이 공모를 해갖고 만든 이름입니다. 드림스페이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드림스페이스는 꿈의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행복 두드림에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커피 사업부, 카페 사업부 중에 이름을 이제 말하면 브랜드라고 하죠. 그래서 드림스페이스로 했고 저희 그 드림스페이스는 6곳에 매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점의 개수와 직원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지점은 이제 카페는 6개 점포가 있고요. 직원은 61명 중에서 비장애인이 6명이고 나머지 55명이 장애인입니다. 그중에 46명이 중증 장애인이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뽑을 때 기관을 통해서나 복지관에 있어서나 1차 자격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혹시 없더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뽑을 때 지금은 자격증이 없지만 하다 보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열정이나 가능성을 가진 직원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를 하면서 자격증까지 취득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페이스의 주요 고객은 어떻게 될까요? 예, 주요 고객은 저희 그 효성에이크스 본사 직원들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 회사를 카페를 만들 때 취지가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직원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복지 차원에서 본사 직원들,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주로 많이 주력 업무 중에 하나가 콜센터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요새 그 정신적 노동, 감정 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갖고 커피 마시고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직원들은 미팅도 이곳에서 하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6개 매장 중에서 3개 매장은 지금 그룹사의 한 매장이 있고요. 그룹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곳은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뭐 안전공단 등 종합청사가 있는 곳에서 공공 직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호점이 오픈한 지 5년이 지났어요.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반응은 뭐 너무 좋죠. 일단 가격이 외부 매장보다 엄청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뭐 품질은 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에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미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좋은 음악과 맛있는 커피와 또 저희 네일 아트 같은 것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곳 당산점 외에도 드림스페이스를 만날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드림스페이스 카페가 6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당산 영등포에는 2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사 수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청사, 합동청사라고 해서 남부지사와 그 다음에 인천지사 그 부분에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카페와 달리 드림스페이스만의 장점을 꼽아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우선 이제 직원들이 장애인이라는 건데요.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단 순수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좀 속도는 느릴지라도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절도가 가미돼 있고, 또 사는 분들이 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어떤 교감이 생기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훈훈한 카페지만 커피만 마시고 뭐 음악만 듣는 곳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류가 되는 곳이고, 또 우리 장애인들은 향후에 이 경험을 살려서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게 고객이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헬스키퍼, 네일아트 등 다른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카페, 그 다음에 네일아트, 그 다음에 헬스키퍼라고 해서 안마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업무지원이라 해서 발달장애인 8명이 요즘 정보보안이 중요시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폐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수거해서 일괄 한 장소에서 삭제하는 부분과 또한 택배, 그런 게 이제 예전에는 택배기사가 직접 사무실까지 올랐는데 올라오지 않고 그 직원들이 갖다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층마다 냉장고 휴게실이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사용하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런 걸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흡사 북카페를 방불케 하는 편안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손님들의 회의와 미팅 공간이 되어주기도 하는 이곳. 드림스페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리스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전문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건데요. 장애인 직원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최상급 원두커피와 직접 구운 베이커리 등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는 것 또한 드림스페이스 카페의 자랑거리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가 모토인 행복 두드림이. 그렇다면 실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연희 씨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가장 바쁜 날에는 몇 잔 정도의 커피를 내렸나요?
100잔 정도.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여기서 일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어떤 점이에요? 좋은 점은 주말에 쉬는 거예요. 안녕, 안녕.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일한 지 한 달 반 됐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힘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처음에 알바를 해보니까 좀 힘들었지만 점점 더 익숙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평생? 평생? 평생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한마디.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계속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일아트가 반겨주는 이곳은 네일케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느 네일아트쇼 못지않은 쾌적한 분위기가 인상적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전문 네일아트 교육을 받은 아티스트들입니다. 바쁜 업무에 지친 고객들에게 힐링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네일케어 중인 직원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력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색깔 어떻게 발라드릴까요? 어떤 게 엄지야 느낌? 조금 갈대금 많이 하세요. 아, 이걸로 주세요. 장애인 네일 아티스트들은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다른 숍으로 네일 아트 받으러 가시나요? 아니요, 다른 숍은 가지 않고 있어요. 왜죠? 그냥 여기 만족도도 높아서 그냥 여기만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은 어떤 네일을 하세요? 여기 걸려있는 네일 중에 이게 이뻐가지고 골라가지고 지금 이 네일 받으려고요. 어떤 네일인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약간 가인 느낌 나게. 오늘 어떨 것 같아요, 네일 아트?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가을 느낌 나고 되게 만족스러워서 완성되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되셨다. 5년 되셨어요? 일단 장애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쉽게 직장 구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복지나 편의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고 회사가 좋다기보다 여기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한 명이 독립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일 아트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취업 전선에 끼어들었을 때 생각보다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언니가 네일 아트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이뻐하실 때 저도 되게 좋죠.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괜찮은데? 네, 마음에 들어요. 끝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선터 보여주세요. 아, 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효성 ITX 직원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 헬스키퍼 서비스인데요. 안마수련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헬스키퍼가 고객들의 피로 해소와 건강 관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을 직원들이 와서 안마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일한 지는 한 3년 넘었어요. 네. 저한테 받고서 시원하다고 하면서 가는 게 제일 보람이고 좋았어요. 어떨 때 이곳을 찾으시나요? 허리나 어깨가 조금 아플 때 와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이용하시고 나서 만족도는 어떠세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받았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월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뭐 해야 돼요? 준비하세요. 됐네요. 됐어요. 2017년부터 시작된 행복 두드리미의 또 다른 사업인 업무 지원 서비스는 우편과 택배를 전달하고 문서 처리 업무와 사내 각종 비품 정리 등을 도맡아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린 서비스라서 4명을 하거든요. 냉장고 2명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한 명, 설거지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요. 오늘 몇 층 가요? 오늘 10층 갑니다. 10층이요? 네. 10층에 어떤 일 하러 가는 거예요? 이두 분은 냉장고 청소하고요. 이두 한 분은 전자레인지 하고 전 설거지 합니다. 김이 회사 빠졌어요. 책이 저희는 주로 한국장애인공단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선발 및 추천을 받아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면접 후에는 서울 맞춤 훈련센터 같은 곳에서 1개월 정도의 직장 예절이라든가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국민후생이 있다는데 알고 싶어요. 네. 저희 행복두드림이 장애 직원들은 저희 모기업인 효성 ITX 직원들과 동등한 복리 후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장애인 직원들은 입사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장애 특성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4시간, 6시간, 8시간 등의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매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경조사에 따른 비용과 휴가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라는데 맞나요? 네, 저희는 입사 즉시 100% 정규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일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커피와 같이 이렇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네일아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장애인 직원들을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 있는 대상으로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수상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장애인 직원들이 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뭐 점자블럭이나 자동 출입문들을 많이 새로 개설해가지고요. 2015년에는 올해 편한 일터 우수상을 받았고 2016년, 17년, 2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저희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복 두드림이가 원하는 직원상은 어떤 걸까요? 저희 행복 두드림이 특성상 저희는 한 종류의 장애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서로 타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있는 직원들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중에서도 지적 장애와 시청각 장애 등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있는 행복 두드림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함께 웃고 함께 걸어나갈 것입니다. 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두드리세요. 행복은 어쩌면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힘